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잘 보입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 와이어 발리의 유중원이라고 합니다. 아, 저희 회사는 그 소개해 주신 대로 핀테크 해외 송금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 이외에도 새로운 사업을 많이 확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발음 잘하셔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름이 너무 길긴 합니다. 저희 회사 이름 얘기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잘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이어는 은행에서 돈 보낼 때 영어로 흔히 이제 와이어라고 하고요. 그래서 돈을 보낸다는 뜻이고, 발리는 그 유발 하라리 교수의 사피엔스라는 책에 보면 중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선사 시대에는 그 화폐 기능을 이제 조개 껍데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수행을 했는데, 역사 시대 때, 히스토리 시대 때 최초의 화폐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인들이 쓰던 보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가 가치수단의 측정 도구였고, 교환의 수단이었던 매개체였다고 하고,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러다가 안 되면 먹을 수도 있었으니까 그런 용도로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폐 혹은 가치 있는 것, 뭐 이런 뜻으로 송금이라는 의미로 와이어 발리라고 적었고요. 아까 조상욱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빨리 발음하면 와이어 빨리 이렇게 될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는 저는 저 삼성전자에서 처음에 사회생활을 시작했고요. 오랫동안 그 경영 컨설팅 일을 하다가 최근에 한 5년 전에 와이어발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저희 해외 송금 업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데이터나 자료가 월드뱅크, 세계은행의 자료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세계은행 자료의 제목이 보시면, Migration and Remittance, 그러니까 이민, 이주랑 해외 송금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되고, 또 자유경제, 또 세계적인 경제 분업, 이런 것들 때문에 모빌리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개발도상국에 있는 분들은 일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그런 개인 간 송금이 지난 한 20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왔고요. 특히, 해외 근로자뿐 아니라 유학이라든지 혹은 뭐 이주 또 주재원 뭐 이런 개인 간의 글로벌 이동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개인 간의 해외 송금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해외 송금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외 송금은 사실은 매스 서비스는 아닙니다. 특정한 분들이 굉장히 자주 이용을 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일도 별로 없고 한다고 해도 뭐, 1년에 한번 정도 할까 말까 한 서비스입니다. 근데 만약에 한번 하시게 되면 엄청 불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한 1,000불 정도를 송금을 하신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우선 그 수수료가 한 4,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FX 환이 예를 들어 1,200원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한 1%, 12,000원 정도를 이제 고객한테 부과를 하게 되죠. 여기 1%가 우리나라가 좀싼 편이고, 다른 나라 가면 2%, 어디는 한 4%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분 돈을 받으시는 분이 돈을 수취할 때도 한 20불 정도 를 하게 되죠. 말만 진짜 그래서 글로벌 평균으로
해외 송금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한 8%다. 그리고 뭐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15% 정도 된다고 하고요. 8%면 사실 뭐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리고 시간도 한 2, 3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행에 가야 되고 줄을 서야 되고 또 온갖 인포메이션이 필요하죠. 라우팅 넘버, 스위프트 코드, 뭐 뱅크 어드레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해외 송금은 오랫동안 자격을 가진 사업자만 할수 있는 라이센스 사업이었습니다. 주로 어느 나라든 은행만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핀테크 레미턴스라는 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지금부터 한 십몇 년 전쯤에 영국에 트랜스퍼와이즈라는 회사가 나타나면서 지금은 이제 은행 말고도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이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잘 아시다시피 핀테크는 파이낸스랑 테크놀로지를 합쳐서 만든 조어이고요.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금융 서비스 중에 일부를 더 전문적이고 편리하게 제공한다라는 파괴적 혁신입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세계의 큰 축이 금융과 기술뿐 아니라 규제, 그 규제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 가또또 다른 성공의 한 축이고요. 근데 이제 왜 핀테크 예를 들어 지금부터 한 20년 전부터 ATM이 있었고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은행 업무를 볼수 있는 온라인 뱅킹 서비스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핀테크라는 말을 별로 안 했는데 왜 요즘은 핀테크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할까? 예를 들면 토스 또뭐 피플스 펀드, 카카오뱅크 이런 회사들 얘기할 때는 핀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신한은행이 굉장히 많은 IT 기술을 쓴 것들은 왜 핀테크라고 얘기를 안 할까라는 점을 보시면 주로 정부나 규제기관이 뱅킹 서비스, 뱅크 말고 뱅킹 서비스, 은행의 서비스를 다른 기술 기업이 할수 있도록 허락하는 데서부터 핀테크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즉, 기술을 이용해서 은행만 할수 있었던 은행의 뱅킹 서비스들을 더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그때부터 이제 핀테크라고 하게 됐고, 저희 업계에서는 그 시발이 영국에 있는 트랜스퍼와이즈라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일단 뭐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점이 가장 뭐 핀테크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모바일 웹으로 손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 24시간 7 days 뭐 일요일 날 밤에 12시에 침대에 누워서도 하실 수 있는 서비스고요. 뭐세 가지 정보를 입력을 하면 송금이 완료가 됩니다. 첫째는 이제 보내는 사람의 인포메이션입니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저희한테는 큰 허들인데 규제 사항이라 뭐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온보딩이라는 절차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인 정보들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개인의 정보, 또 아이디,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뭐, 어카운트 넘버, 뭐,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고객 기반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메일로 가입하는 사인인 고객이 있고요. 사인인 고객은 뭐, 한 저희가 25만 정도 되는데, 실제 이런 온보딩 절차를 거친 고객은 그 절반 정도가 됩니다. 즉, 송금을 직접 할 사람이 아니고는 이 온보딩 절차를 잘안 밟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보내는 사람의 인포메이션을 입력을 하는 일이고요. 요거는 첫 번째만 하면 됩니다. 그 이니셜 온보딩만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거래 정보입니다. 얼마를 보낼 건지, 그리고 나머지 수수료나 또 FX 레이트 같은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취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일입니다. 이름과 어카운트 넘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력을 하게 되고 되면 보내지는 속도는 가장 빠르면 88초 안에 송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하시면 운이 좋으면
88초 안에 현지 계좌에 입금이 되고요. 저희가 5분마다 배치 파일을 하기 때문에 좀 길면 10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same day이거나 그 당일이거나 컷오프 시간, 일반적으로 나라마다 다르지만 4시나 5시를 컷오프 시간으로 하는데, 그 전에 보내면 당일, 그 넘으면 이길, 뭐 이렇게 되기는 하고요. 여기 same day나 next day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취 수단이라고 부르는데, 돈을 받는 수단이 보통 선진국 간에는 이제 뱅크 어카운트죠, 은행 계좌로 하는데,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일본, 중국, 태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한 60%에서 70% 정도가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성인들이. 그래서 신용카드도 물론 없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은행 계좌를 대체하는 수취 수단들이 있습니다. 뭐 캐시 픽업이라 그래서 우체국, 편의점, 뭐 쇼핑센터 이런 데 가서 신분증과 레퍼런스 넘버를 내고 픽업을 하는 게 있고요. 피자처럼 집에 배달을 해주거나, 뭐, 월렛, 에어타법,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same day거나 next day입니다. 저도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저 sender information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만, 두 번째부터는, 일곱 번 정도 클릭을 하면, 송금을 마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 서비스는, 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들이라서 유엔에서 정한 그런 사회적인 가치에 상당히 많이 해당하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6년에 만들었고요. 17년에 시작을 했고, 저희 고객은 지금 한 25만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된 거래 금액이 한 6억 불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팁스라는 그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 1억 정도, 10억 정도 수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글로벌 네트워크는 저희가 한국이 본사고요. 지금 해외 법인이 지금 6개 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미국, 캐나다에 있고요. 나머지 동남아 혹은 유럽의 3국 포함해서 21개국에 송금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펀딩을 지금까지 해서 지금 시리즈 B까지 올해까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170억 정도 펀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리즈 C는 좀 글로벌 VC나 SI들한테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제일 왼쪽에 보시는 이제 엔투엔 펀드 플로우가 제일 차별적인 요인인데요. 보통 송금을 한 나라에서 여러 나라로 송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자들이. 근데 저희는 여러 나라에서 여러 나라로 송금을 합니다. 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 그리고 북미에서. 그래서 그런 여러 나라에서 여러 나라로 송금하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 기법들이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프리풀링이라든지 네팅아웃이라든지, 또 그렇게 함으로써 환전과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의 없애거나 줄이는 방식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홍콩에 파이낸스 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트레저리 업무를 가장 옵티마이즈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래 금액에 한 25%, 4분의 1은 1대1로 다 전부 다 네팅이 돼버려서, 그리고 나머지 한20% 정도는 이렇게 삼자 간 걸쳐서 멀티레터럴로 네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저희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사업자보다 더 좋은 코스트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네팅이라는 건 조금 뭐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환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환치기를 하면 불법이고, 각 나라 금융당국에 거래를 보고하고 실제 펀드 플로우만 흐르지 않으면 정상적인 각 나라 금융당국에서 인정하는 금융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원가나
자금 유동성 면에서 굉장히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설명드린 게 이제 샌더 모델은 보통 한 나라에서 여러 나라로 송금을 하기 때문에 생태계가 한 나라에 국한이 되죠. 저희는 여러 나라에서 여러 나라로 송금하고 또 저희 같은 사업자들끼리 연결을 하면 전 세계 어디나 송금을 할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근의 실적들을 보면 지금 한 2년 새에 한 10배 정도 성장을 거의 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비드 때문에 좀 정체가 2월, 3월, 4월 올해 좀 정체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코비드 이후에는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건 뭐 다른 뜻이라기보다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 소비자들의 이용, 뭐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이러한 현상은 저희 기업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해외에 있는 비대면 금융 서비스들은 모두 한 5월을 기점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 베이스는 저희가 호주에서 먼저 지금 서비스를 개통했기 때문에 호주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한국, 그리고 미국은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들어가서 이제 미국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캐나다를 저희가 이번 달에 오픈을 해서 캐나다도 또 많은 아시아 분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여러 단계의 마케팅 게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프라이스, 얼마나 싸냐가 이제 이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이유였었고요. 지금은 이제 브랜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로 넘어가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마케팅은 주로 오프라인은 배제하고 저희는 브랜치나 뭐 이런 것들이 없고요. 주로 디지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런 소셜미디어나 뭐 구글 SA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또각 나라에 있는 그 민족들의 마케팅 툴을 뭐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레퍼럴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브랜드 프로모션이 있는데 뭐좀 재미삼아 아침에 If I'm honest, 어쩌면 우리는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지. 너를 처음 마주한 곳에 0m. 너와 처음 떨어졌던 곳에 10m. 너를 처음 낯선 곳에 보낸 거리 50km. 너와 처음 가장 멀었던 곳 11,058km. 세상 어디에 있든 마음은 0m. 서로의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의 거리는 가까워야 하기에 와이어 관리가 국경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잇다, 국경을 잇다. 해외 송금의 새로운 기술, 와이어 관리. 네. 반응들이 괜찮고, 또, 이제 가격 싸움에서 이제 브랜드 싸움으로 넘어가는 그런데 저희가 먼저 좀 선도적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요즘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저희 혼자 할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각 나라에 있는 금융기관들, 그리고 바스라고 뱅킹 애저 서비스 업체들, 여러 솔루션 업체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컴플라이언스, 또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국내에 이제 여러 사업자들과 제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세계 SSG 페이,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은 전부 다 저희가 뒤에서 제공을 하는 것들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알리페이, 비자 이런 데랑 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이제 컴플라이언스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온보딩도 그렇고 또 많은 은행에서 하고 있는 절차들이죠. 그 KYC,
또이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그리고 생션들. 뭐 재밌는 건 예를 들어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송금을 하면 일단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정인이 그 김정인이 아니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고 다시 송금을 할수 있게 되고요. 아, 또 서스피셔스 의심 거래들 뭐 이런 것들을 저희 솔루션 안에서도 해결을 해야 되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많이 이용하는 바스 서비스들도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쓰고 있습니다. 유 대표님, 네. 시간이 2분 넘었는데? 아,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팬데믹 때문에 이 비대면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개인 송금에서 기업 송금, 그리고 커런시 월렛, 그리고 네오뱅킹까지 글로벌 핀테크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소문 많이 내주시고 저희가 마케팅이나 이런 인력들도 많이 필요하니까 소개도 좀 시켜주시고, 또, 뱅킹이나 투자자도 많이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사실은 쭉 설명하고 나서 우리 여기 참여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접점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의견을 주시고, 그래서 서로 최대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참석한 이유도 저희 서비스를 소개시켜 드리지만 저희가 이제는 이제 솔루션들도 많이 도입을 해야 돼서 마케팅 솔루션도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CRM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여기 주로 그런데 종사하시는 분이 많은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어서 저희한테 많은 조언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번 가까운 분들을 초대하는데, 평소에는 소주 마시느라고 전혀 모르는 사실을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중원의 재발견, 오늘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